여정연의 세계 일주 50개국 월드 투어 가이드.org 라스베가스 호텔 고르기. 저는 업무상 CS 출장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고르는 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격을 아끼려면 스트립의 북쪽과 남쪽을 가라고 추천드립니다. 북쪽에 있는 스타 호텔이나 아니면 사하라 호텔은 비교적 저렴하고요. 남쪽에 있는 MGM, 오요, 그리고 엑스칼리버 호텔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베네치안, 코스모폴리탄, 아리아, 윈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주요 호텔에는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의 리조트 비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뭐 트래블 낫지, 모텔 식스, 슈퍼 에잇 등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다운타운으로 갈 때는 2달러 정도 내는 109번 시내버스가 있지만 스트립으로 오려면 버스는 뭐 다시 그 여기서 6달러 그리고 우버는 15달러 이상의 교통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스트립에 머무를 경우에는 우버나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고 추천드립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은 특히 맑은 날 일몰대가 아름다운데요. 가급적이면 오후 6시경에 도착하는 것을 뭐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북쪽에 있는 호텔들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데요. 컨벤션 센터가 가깝고 또 6분마다 운영하는 레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은 비교적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라 호텔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데요. 또 옥상에 놀이기구가 있고 전망대, 그리고 26달러면 전망대를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스버스는 20분마다 있으니 교통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트라 호텔의 인근에 있는 사하 호텔은 CES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가 가깝고 모노레일이 호텔 내부와 연결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스버스를 타면 스트립으로 연결됩니다. 기본 객실은 넓지도 않지만 리모델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샤워 부스는 젊은 감각으로 되어 있지만 욕조는 없습니다. 그나마 옥상에 조그마한 온수풀이 있는 것이 활용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커스는 컨벤션 센터와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면 서커스는 없고 카지노가 나타납니다. 주차비 30달러를 안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 투숙은 뒤쪽에 있는 밋밋한 건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블 낫지, 모텔 식스, 슈퍼 에잇 등은 60달러 정도 하는 모텔인데요. 리조트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머무르는 곳입니다. 컨벤션 센터도 가깝고 두스버스도 20분마다 정차합니다. 앞쪽에는 기념품 가게도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는 컨벤션 센터와 가깝고 비교적 새 건물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 크고 내 외부에 식당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인근에는 한국 식당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 내부에는 뭐 필리핀 식당, 태국 식당, 한국 뭐 식당 등 다양한 푸드코트가 또 밀집해 있습니다. 콘래드 호텔 건물은 LED 장식이 특징이 멋진데요. 내부에서는 뭐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월드 안에는 거대한 LED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크리스탈 바도 상당히 아름다운 편입니다. 스티브의 중부 지역은 새 건물인 앙코르나 윈 등이 있고요. 신혼부부의 인기가 있는 뭐 시저스 팰리스나 베네치안, 팔라초, 코스모폴리탄, 부드라, 아리아 호텔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코르나 윈은 새 건물이지만 큰 볼거리가 없어도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뭐그 두스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라지 호텔은 야간에 진행하는 불쇼로 유명합니다. 오래되어 호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시저스 팰리스는 벨라지오에 가깝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시저스 팰리스의 양형을 보시고 있는데요. 건물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이나 아니면 박스 로마나 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테마로 한 호텔입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그리고 곤돌라 그리고 뱃사공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마카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호텔의 복도는 이탈리아 바실리카의 벽화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CES 전시회의 일부는 이 베네치아 안 엑스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베네치안 호텔 앞에는 패션쇼 몰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트럼프 호텔은 상업적인 출장에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스트립의 호텔보다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빨라쪼 호텔은 베네치안과 같은 계열의 호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빨라쪼의 숙박료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대개 베네치아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로얄이라든지 아니면 하라스, 그리고 더링크, 그리고 플라밍고는 베네치안 인근에서 저렴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전 관람차 하이롤러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이나 남쪽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벨라지오 호텔은 거대한 호수와 분수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코스모폴리탄은 객실에서도 분수쇼를 볼수 있어서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분수쇼는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지오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의 하나인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드바라 호텔과 그리고 아리아 호텔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객실에서는 분수쇼를 볼수 있고 거리가 벨라지오와 가깝기 때문에 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새로이 오픈한 아리아 호텔이 보이는데요. 이제 길 건너편에서 아리아 호텔과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호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물 자체는 뭐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페리스 호텔, 파리 호텔은 건물은 멋진데 내부는 낡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 있는 식당은 나름대로 멋진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페리스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건물 장식이 상당히 멋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개선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페리스 호텔의 야경입니다. 플래닛 할리우드는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비교적 젊은 층에게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스트립의 남부는 공항에 가까워 택시비가 19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북부처럼 호텔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뉴욕은 외관은 멋지지만 건물은 비교적 낡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뉴욕의 야경입니다. MGM 그랜드는 조금 낡은 느낌이 있지만 내부는 비교적 화려하며 또 모노레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MGM 그랜드는 로비에 있는 거대한 사자상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파크 MGM은 MGM 그랜드와 같은 계열이지만 신축이라서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규모 상점이 많은 것은 MGM 그랜드라든지 파크 MGM, 그리고 뉴욕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룩소는 피라미드라서 미국인에게 큰 인기가 없고 또한 자살자가 많아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옆에 있는 델라노는 만달레이 베이의 계열 호텔입니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은 워낙 남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라 호텔처럼 쉽게 눈에 띕니다. 가격은 저렴한데요. 수영장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타이티 빌리지는 열대섬 타이티를 테마로 구성한 요리가 가능한 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0달러로 저렴하지만 스트립으로 가려면 두스 버스를 타거나 셔틀을 타야 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은 가까운 편이고 카지노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라스베가스에 많이 와봤다면 시드카나 아니면 골든 너겟 등에 있는 다운타운의 프리몬트 그리의 호텔을 선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박물관과 전당포 사나이들이 나오는 전당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의 주요 호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